1 더하기 1이 무한대가 되는 시간, 1프로TV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각 분야의 1프로,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펼치는 지식의 향연. 지금 시작합니다. 1프로TV. 꼭 구독해주세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 예고해드린 것처럼 우리 신한은행의 오건영 부부장과 함께 FOMC 그리고 한국은행의 뭐 금리 이야기 또 FOMC 의사롱 이야기 또 정확하게 해설해 줄 분이 좀 필요하니까요. 예. 네, 요 얘기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건영 부부장은 그냥 저희가 듣고 있는 게 제일 나을 겁니다. 예, 예. 네, 우리 이사롱 센터장님도 좀 예. 도와주시고요. 네. 네. 자, 오건영 부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잘 예, 예. 지내셨죠? 아, 예. 고생하셨습니까. 네. 되게 좀 핸섬해지셨죠? 아, 예. 예. 자, 여의도 근처 계시는 분들은 얼른 여기 오시면 오건영 부부장님의 사인과 함께 네, 인사도 같이 나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부부장님께 여쭤보도록 이제 하겠습니다. 일단 그 최근 어제 그제 막 그 뉴스가 크게 나왔던 게 이제 파월 아, 예. 연임 예. 요거부터 한번 살짝 좀 여쭤보고 그렇죠. 예, 한국은행 예. 그다음에 FOMC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연임은 왜 됐고 이 의미는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면 됩니까? 예, 그러니까 저 뭐 이제 그 가장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게 이제 약간 이 구도를 두 가지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뭐냐면 파월은 뭐 약간 비둘기 그리고 이제 뭐 브레이너들은 왕비둘기 이제 이렇게 됐는데 파월이 연임이 되니까 좀 그렇다 뭐 테이퍼링이 빨라질 것 같다 이제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네. 조금 좀 지난번에도 한번 간단하게 아웃라인은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은 요걸 조금만 더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네. 할게요. 네. 제가 쓰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예. 이게 이제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에는 파월이라는 사람하고 그 다음에 라엘 이제 브레이너드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제 사람들이 얘기하는 건 이분은 이제 비둘기, 이분은 이제 왕비둘기 이제 이렇게 이제 생각을 많이 해요. 네. 왜 그런 거 하니 결국에는 시중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건 이제 요즘에는 시중 유동성을 중앙은행이 직접 양적완화라는 툴을 통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중앙은행이 존재를 하고요. 중앙은행은 일반적으로는 시중은행을 거래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계신 그 어떤 분들도 한국은행 통장 갖고 계시는 분은 없어요. 한국은행 정기예금, 한국은행 모기지론 이런 건 없어요. 네. 이게 오직 어떻게만 거래할 수 있냐면 시중은행들 있잖아요. 신한은행도 그렇고 이 시중은행들만이 중앙은행에 한국은행에 당좌 계좌를 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중앙은행은 시중은행한테 원래 자금을 줘야 되고 시중은행은 이 자금을 대출이라는 형태로 유동성으로 시중에 공급을 해주게 되는 겁니다. 구조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근데 이게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시중은행이 다 누워버리니까 아파서 이쪽이 기능을 못 하잖아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되냐면 골키퍼가 뛰어나와야죠. 그래서 중앙은행이 직접 이제 자금을 공급해 주는데 이제 이런 게 양적완화다. 보통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네. 근데 anyway 중앙은행이 공급하는 이 첫 번째 채널이 있고 시중은행이 공급하는 두 번째 채널이 있습니다. 이 구도를 좀 보면은 중앙은행 공급 채널을 통해 보면은 파월하고 브레이너드를 봤었을 때는 이 해석이 맞는 것 같아요. 왜 그런 거 하니 파월은 어디서 확실히 갈렸냐면은 지난 7, 8월 달에 좀 많이 갈려요. 7, 8월 달에 이제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 그때 이제 연내 테이퍼링 하냐 아니면 내년에 테이퍼링 하냐 이거 갖고 이제 딱 갈렸는데 그때 이제 파월은 어느 쪽이었냐면은 나는 연내다. 연내 테이퍼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여기 와가지고 아이워즈 오브 더 뷰 해가지고 막 영어 갖고 막 해석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얘기입니다. 그래서 파월은 7, 8월에 연내 테이퍼링을 주장했는데 그때 당시에 극소수의 위원들만이 내년에 테이퍼링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었죠. 그 사람이 누구냐면 브레이너드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8월 달에 브레이너드는 내년에 테이퍼링 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럼 딱 이 분위기만 봐도 이쪽이 왕비둘기네라는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는 1번 사이드 중앙은행이 자금을 공급한다는 사이드에서는 비둘기 대 왕비둘기 이런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두 번째를 한번 좀 보시죠. 뭘 보냐면은 두 번째라는 게 결국에는 시중은행이 시중에 자금을 공급해 준다는 사이드를 봐야 되잖아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해석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시중은행이 대출의 형태로 자금을 뿌려주게 되는데 파월 같은 경우는 이 금융 규제에 대해서 대출이라든지 이런 금융 규제에 대해서 상당히 관대한 편입니다. 근데 반대로 브레이너들은 상당히 엄격한 편이죠. 이게 뭘 통해서 이제 알 수가 있냐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파월 의장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계속해서 이제 뉴스 같은 데서 이제 인터뷰를 할 때 뭐라고 하냐면 지금 현재 시중은행의 자본은 충분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브레이너드는 뭐라고 하냐면 자본을 시중은행들이 자본을 추가로 쌓아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죠.
이게 그럼 뭐 시중은행 자본이 무슨 상관이냐. 금융 규제하고 이거 잠깐만 좀 보여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이거 한번 잠깐 좀 보여드려볼게요. 어떤 얘기냐면은 이게 대차대조표예요. 대차대조표입니다. 그래서 이게 자산이고 이게 부채고 이게 자본이겠죠. 은행의 대차대조표는 은행의 대차대조표는 참 신기한 게 은행은 손님들이 여기다가 예금을 맡기게 되죠. 그죠? 네. 예금을 가져오면은 그러니까 은행에 가서 돈을 은행에 가서 은행한테 돈을 빌려주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예금 증서를 받는데 이 통장 받으시면 채무 증서라고 나와요. 네. 은행에 대해서 채권을 갖고 있다는 뜻이고 은행은 채무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고객들한테 예금을 받으면은 은행은 이 예금이 부채로 잡혀요. 이 자금을 갖고 은행은 대출을 해주게 되죠. 그럼 여기에 자산에는 뭐가 잡히게 되냐면은 대출이 잡히게 되는 겁니다. 은행이 누군가한테 대출을 해준 거죠. 자 그럼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까지는 괜찮은데 대출이 으윽 하고 망했어요. 대출이 부실이 났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분들한테 예금을 돌려줄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러면 이분들이 예금자들이 와서 내 돈 어떻게 해놔라 이렇게 했을 때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이 자본을 가지고 돈이 있다면 이 은행들이 갖고 있는 자기 돈 있죠. 이걸 가지고 예금자들한테 돈을 물어주고 끝나면 되겠죠.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뭘 보시면 되냐면 이 자본이라는 건 예금자들 입장에서 봤었을 때 혹여나 생기는 문제가 있을 때 이 자본이 하나의 방패 같은 거죠. 여기서 깨지더라도 자본이 있으면 이걸로 돌려줄 수가 있으니까 나를 보호해주는 방패가 이 은행들의 자본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게 두터우면 두터울수록 굉장히 유리해요. 은행이 튼실하다 이렇게 해석을 많이 해요. 그럼 자 한번 보시면 파월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지금 시중은행의 자본은 충분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이미 두텁게 쌓았다는 얘기예요. 더 쌓을 필요가 없어요. 이 얘기를 하는 거고 브레이너드는 자본을 더 쌓으라고 합니다. 자본을 어떻게 쌓는지 보여드리면 자 예금을 받아가지고 이 은행이 수익을 내는 구조는 간단해요. 두 가지에서 수익을 많이 내는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은행이 수익을 내는 방법은 첫 번째는 뭐냐면은 보통 은행은 단기로 예금을 받죠. 예. 이렇게 한 다음에 장기로 대출을 해줘요. 근데 이제 단기 금리보다 장기 금리가 좀 높죠. 일반적으로. 그러면 단기 싼 금리에 돈을 빌려가지고 비싼 장기 금리로 대출을 해주게 되니까 요 장단기 금리 차를 먹게 돼요. 은행이.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뭘 먹게 되냐면은 이제 은행의 신용을 가지고 예금을 받죠. 은행에 돈을 빌려줄 때 은행이 튼실하니까 예금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은행은 신용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낮은 금리로 자금을 받는 거죠. 은행의 크레딧을 은행의 신용으로 돈을 빌린 다음에 이걸로 은행보다 신용도가 낮은 기업이나 개인한테 대출을 해주는 거죠. 그럼 아무래도 이 금리가 높아지겠죠. 그래서 이 크레딧 마진을 먹어요. 이 신용 마진. 이 두 가지를 이제 먹어가지고 수익을 내게 되는데 네. 그러면 예금이 들어온 걸 가지고 대출을 해줘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이 이자 마진을 갖다가 먹는 거잖아요. 네. 이 이자 마진을 현금이 딱 발생했을 때 수익이 발생했을 때 브레이너드 말처럼 따라가려면 자본을 더 늘려야 된다고 한다면 이걸 가지고 전 대출을 더 못해줘요. 따로 돌릴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현금으로 쌓아놔야죠. 국채를 사놓거나. 그러면 계속해서 은행이 대출을 해주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이걸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자본을 더 늘려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해석을 하게 된다면은 이거는 대출이 줄어든다는 형태로 중장기적으로 유동성을 줄여나가는 걸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두 가지 관점에서 봐야 된다고 봐요. 첫 번째 관점에서 봤었을 때는 연내 테이퍼링이다, 테이퍼링, 뭐 내년에 테이퍼링이다 이걸 가지고 중앙은행 사이드에서 봤었을 때는 이쪽이 비둘기처럼, 왕비둘기처럼 보여서 해피 이렇게 보일 수 있지만 너무 좋아요 이러겠지만 이게 이 이번 케이스를 통해서 금융규제라는 케이스를 통해서 봤었을 때는 오히려 여기서는 더 풀어주지만은 은행에 대한 규제가 만약에 강화가 된다 이렇게 봤었을 때는 이슈가 달라질 수가 있죠. 여기서 유동성을 조여버릴 수 있는 겁니다. 오히려 이런 쪽에서는 파월한테 유리한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 이제 뭐 어쨌든 지금 결론은 나왔죠. 뚜껑은 나와가지고 이분이 연임이 됐고 이분이 이제 부의장으로 올라왔어요. 그러면 연임은 좀 일찍 시켜주지 9월달부터 왜 군불 떼어놓고서 이제야 됐냐 이런 해석이 될 텐데 이 파월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얘기했던 게 뭐냐면 너네는 금융 규제를 너무 완화적으로 해줘가지고 이게 제일 큰 문제다. 당신은 나쁜 사람이다 이제 이런 얘기까지도 예, 나왔다고 합니다. 그 파월을 두고 예, 파월을 두고서 이제 그 엘리자베스 워런 같은 분들은 당신은 네. 문제가 많은 사람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직접적인 코멘트를 날리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네. 이런 게 이제 이슈가 되는 거죠. 그러면 파월 입장에서는 어떠냐면은 이번에 연임을 할 때 좀 쫄렸겠죠. 쫄렸으면서 뭘 보게 되냐면은 아, 이 금융 규제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야겠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파월 입장에서는 지금 물가를 대처하기 위해서 연내 테이퍼링을 가져가야 되는 게 일단 첫 번째고요. 네. 그다음에 브레이너드가 부의장으로 올라와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민주당에 있는 의원들한테 굉장히 신임을 많이 받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금융 규제에 대한 부분들을 좀 고민하게 되는 그런 사이드 이슈가 좀 생기게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금융위기 때는요. 은행들이 죽어버렸거든요. 은행들이 죽은 다음에 중앙은행이 자금을 계속해서 공급을 해줬어요. 네. 그래서 아까 전에 1번하고 2번을 말씀드렸는데 1번이 움직였고 2번이 움직이지 못했었던 게 금융위기 이후의 모습이었죠. 근데 17년, 18년으로 넘어오게 되면서 2017년, 18년 넘어오면서 그때부터 은행들이 일정 수준 자본이 쌓이게 되니까 트럼프가 금융 규제를 완화해줘요. 그럼 어떻게 되죠? 이제 사실 작년 같은 경우가 피크였다고 보시면 되는데 중앙은행이 무제한 양적 완화를 딱 선언하니까 중앙은행 사이드에서 돈이 퍼지고 그다음에 시중은행들이 자본이 쌓여 있으니까 시중은행들도 한꺼번에 공급하죠. 그래서 1, 2번 사이드에서 돈이 한꺼번에 몰려나간 거죠. 근데 이제 시차를 두고 1번 사이드는 어차피 지금 우리가 테이퍼링한다, 금리 인상한다 그 얘기를 하니까 1번 사이드에서의 긴축이 진행되는 건 맞고 그다음에 2번 사이드에서도 금융 규제가 다시 되돌아가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부분들이 내년에는 계속해서 좀 이슈가 될 것 같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이제 그래서 브레이너드를 바라보는 이번에 이제 파월 연임을 바라보는 이제 시각이 아닌가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파월 연임에 대해서 이렇게 좀 해설을 좀 해주셨고, 근데 이번에 이제 연임이 되면 아무래도 뭐 네. 더 의회 얘기를 조금 더 잘 듣는 그렇죠. 수밖에 없는 거죠. 경청을 해야겠죠. 네. 네. 그리고 이제 긴축에 대해서도 속도는 당연히 뭐 얘기 나온 것처럼 더 빨라지는 거는 확실하고. 그러니까 뭐 확실하다라기보다는 네. 현재와 같은 물가의 추세라고 하면은 긴축을 서두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지금 몰려가고 있는 거죠. 네. 그렇게 일단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그 연준 의장의 연임에 대한 이야기를 좀 저희가 먼저 좀 들어봤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순서가 어떻게 가는 게 제일 맞습니까? FOMC부터 가는 게 아무래도 더 맞는 건가요? 아니면 한국은행부터 가는 게? 아, 뭐 저게 어느 쪽이든 상관없고요. 그냥 하는 쪽에 대해서만 오늘 간단하게 나와 있는 얘기만 네. 간단하게만 좀 예, 말씀드리고 그러시죠. 그다음에 예. 이제 연준 쪽 하는 쪽은 아까 보니까 박정희 차장님도 말씀을 예, 좀 많이 예. 해주시던데요. 예. 아, 요거 좀 뭐 연준하시고 같이, 예. 같이 이제 다른 예, 것까지 이렇게 예. 하시면 될까요? 같이 좀 네. 말씀드리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하는 금통위에서 이제 오늘 볼 수 있었던 거는 지금 이제 하느니 금리를 인상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올해 한 3, 4월만 해도 연내 기준금리 인상 쉽지 않다라는 인식이 강했는데 5, 6월에 들어오면서 이제 두 가지가 이슈가 됩니다. 첫 번째는 가계부채가 굉장히 크게 늘어나고 있다는 게 첫 번째고요. 이 가계부채가 다 어디로 하냐면 부동산 시장을 비롯한 자산시장의 과열을 만들어낸다라는 게 이제 두 번째 이슈가 됩니다. 그러면 이 가계부채라는 거는 결국엔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금리라는 게 되게 중요한 이유가 금리라는 게 돈의 값이지 않습니까? 이게 금리라는 게 이제 돈의 가격인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이 금리가 굉장히 낮다는 건 가격이 싸다는 얘기잖아요. 가격이 싸면은 수요가 폭발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칠판을 이 칠판을 천만 원에 모시겠습니다만 손을 안 들겠지만 네. 이 칠판 만 원이요 딱 그러면 이제 주머니 손 들어가죠. 그렇죠. 바로 수요가 생겨나는 거니까. 자, 그러면 금리가 굉장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니까 사람들이 겁 없이 돈을 갖다가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그걸 가지고 이제 부동산 투자로 막 나서게 되고 영끌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금리가 계속해서 바닥에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이 기준금리의 방향성도 바뀔 수 있다라는 걸 한번 정도는 경각심을 줄 필요도 있겠죠. 그래서 올해 한 6월 달부터 연내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이제 피력을 하시기 시작을 했어요. 총재께서도.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가 붙은 거고 여기 뒤에 이제 뭐가 붙냐면 최근에 이 물가 상승세가 우리나라도 심상치가 않습니다. 이 물가가 올라가는 이제 원인을 보면은 네. 이제 미국하고 조금 달라요. 미국은 소비가 너무 많이 터지고 임금이 오르고 이런 게 이슈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물가 상승세가 수입 물가에 기인한 바가 되게 큽니다. 이걸 잠깐만 좀 보시면은요. 올해 1월 달에 국제 유가가 얼마였냐면 1배럴에 한 $50 했어요. 우리가 이제 원유로 수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원유로 수입하려면 달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럼 달러를 사서 원유로 수입해야 되는데 그럼 이제 달러가 이때 당시 올해 초에 얼마였냐면 1,080원이었습니다. 1달러에. 이거 한번 더 기억이 나시고 그러면 한 드럼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요 금액이 필요한 거죠. 50 곱하기 1,080. 근데 지금 보시면 국제 유가가 얼마가 돼 있냐면 80불 정도 돼 있습니다. 그렇죠. 70몇 불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환율이 문제죠. 지금 환율이 얼마냐면 1,190원입니다. 예. 그러면
이제 30년 예, 갑자기 이제 제가 당황했는데 이거는 계산을 못할 것 같고요 제 생각에 예, 아 이제 예, 생각 없이 썼네요. 예. 네. 뭐 어쨌든 여기서만 60% 한 상승 나온 거 있고 그다음 여기서 한 10% 정도 상승이 나왔으니까 꽤 많이 올랐겠죠. 네, 아 제가 좀 당황했는데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를 이것만 봐도 수입 물가 사이드에서의 물가 상승 압력이 굉장히 높아진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 아 물가 높구나라는 얘기가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거고요. 그다음 여기 마지막 활용 점정을 찍은 거죠. 누구냐면은 미국에서 페드가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진다라고 오늘 한은 총재께서도 언급을 했었죠. 예. 내년 하반기를 보는 시각들도 있다라는 얘기를 이제 언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네 가지 조건이 만나는 거잖아요. 내부적으로도 이슈가 있고 물가도 오르고 있으며 중앙은행의 1번 목표인 물가도 오르고 있으며 딴 나라도 올려요. 이렇게까지 되면은 금리 인상을 갖다가 예, 굳이 포기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금리 인상에 나서게 되는데 네. 이제 요번에 나오는 얘기가 사실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우리가 이걸 볼 필요가 있어요. 금리 인상이라는 게 있고요. 금리 인상 사이클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사이클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올해 8월인가요? 한은 부총재께서 금리 인상이 아니라 금리 인상 사이클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한 번 올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번에 인상 사이클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몇 번의 세트로 기준금리를 올릴 것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이게 이제 그 여기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어디까지 이번 사이클에서 어디까지 금리가 올라갈까 이제 이게 이제 이슈가 되는 거죠. 이제 어디까지 금리가 올라갈까라고 하면은 지금 현재 이제 시장 컨센서스는 저희 채권 전문가분들 많이 나오시잖아요. 네. 그럼 이제 시장 컨센서스는 1.5%까지 오를 것이다라고 보시는 분들이 있고요. 네. 1.75%까지 오를 것이다라고 보시는 분들이 있고요. 정말 저는 한 번도 뵙지는 못했는데 2.0을 보시는 분들도 있답니다. 근데 뭐 아직은 모르겠어요. 아직은 모르겠어요. 근데 이걸 잠깐 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네. 그러면 1.5에서 1.75를 이제 이렇게 본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하는 기준금리가 얼마냐면은 오늘 0.25% 인상했죠. 그러면 1.0%가 지금 하는 기준금리예요. 그러면 1.5%까지 올린다는 얘기는 내년에 2번 더 올린다는 얘기고 1.75를 보시는 분들은 내년에 3번을 바라보는 거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바라봐야 될 게 뭐냐면 일단 이 이슈가 있죠. 왜 1.5에서 1.75인데 무슨 근거로 이제 이 질문이 첫 번째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사이클을 말씀드린 건데요. 잠깐 한번 금리 인상 사이클 과거 걸 한번 잠깐 볼게요. 네.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제가 이제 그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얼마였냐면 5.25%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글로벌 금융위기 땅 터진 다음에 이 금리가 기준금리가 2.0%까지 낮아졌어요. 그러다가 2010년도 11년도에 조금 회복이 되면서 우리나라 기준금리 인상 사이클에 들어갑니다. 얼마까지 올렸냐면 3.25%까지 기준금리를 올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됐는데 그 이후에 유럽 재정위기 나고 난리도 아니었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16년도에 경기 너무 안 좋아지니까 1.25%까지 기준금리를 인하했었어요. 이게 16년도입니다. 이게 네. 바닥이었어요. 그런 다음에 2017년도 11월, 2018년도 11월 두 번 기준금리를 인상하죠. 그래서 기준금리가 얼마까지 갔었냐면 1.75%까지 간 겁니다. 자, 그럼 1.75%까지 이게 18년도 11월에 인상이 됐어요. 그러다가 코로나 한 달 딱 만난 거죠. 그래서 맞아가지고 0.5%가 된 거고 여기서 한 번 오늘까지 두 번 올린 거죠. 그래서 1.0에 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네. 왜 이렇게 십몇 년의 얘기를 갑자기 이렇게 지루하게 왜 했냐? 간단한 건 뭐냐면은 공통점이 하나 있죠. 고점이 낮아지고 있다. 낮아져요. 이게 포인트예요. 고점이 낮아져요. 그러면 고점이 왜 낮아질까? 이제 한은 총재께서는 무슨 얘기를 했냐면 잠재 성장률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제 생각에는 여기서 이제 뭐 저녁 시간에 잠재 성장률 하면 다 주무실 수 있으니까 잠재 성장률이라는 표현 안 쓰고 뭐라고 하냐면 그냥 경제 체질이라는 단어를 좀 써볼게요. 경제 체질. 경제 체질이 옛날보다 약해졌기 때문에 금리가 내려오는 겁니다. 금리 고점이. 한번 직관적으로 생각해 보시죠. 지금 기준금리가 5.25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면 기준금리는 7일짜리 금리입니다. 아니 하루짜리라고 생각해 볼게요. 네. 하루짜리 금리가 5.25면 1년짜리 금리는 어느 정도 될까요? 한 6% 잡아볼까요 그냥? 네. 예. 여기에 이제 주택담보대출 이런 데 가산금리가 붙죠. 한 1% 1.5% 이렇게 붙잖아요. 네. 와 그러면 10%. 좀 높죠? 예. 자, 그럼 이건, 왜냐면 이때보다 경제체질이 네. 약해졌죠. 이때보다 가계부채가 엄청나게 늘어나 있어요. 자, 그럼 그 두 번째. 3.25면 어떨까요? 아, 이것도 부담스럽지 않나요? 네. 3.25도 부담스러운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요즘 그냥 한번 느낌 보시면 제가 2003년도에 은행에 처음 들어갔을 때 제 선배들이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그때 정기금리 5%였거든요? 미친 저금리라고 했었어요. 미친 저금리라고 했는데 요즘 5%면 뭐라고 하죠?
이게 저금리는 아니죠. 초고금리죠. 초울트라 그 뭐 예, 이런 거 붙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참 세상이 많이 바뀐 거죠. 그러면 3.25도 좀 부담스럽죠. 1.75는 어떨까요? 1.75.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여기 좀 헷갈리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보는 겁니다. 18년도 11월하고 지금하고 경제 체질이 언제가 셀 것 같아? 이 질문이 나오는 거죠. 그럼 직관적으로 딱 보시면 이때하고 이때 어느 때가 셀까요? 구분이 잘 안 될 수 있는데 이 사이에 무슨 이슈가 있었냐면 코로나가 있었죠. 딱 보시면 아 약해졌겠네. 특히 자영업 경제 굉장히 어려워졌잖아요. 그러면 이때보다 경제 체질이 약해졌다는 해석이 가능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고점이 이때보다는 낮을 수 있다. 이제 이런 해석이 가능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봤었을 때는 1.75보다는 기준금리 고점이 낮아야 된다고 하니까 네네. 바라보고 있는 게 1.5%까지 올리거나 아니면 그때 수준인 1.75%까지 올라가지 않겠어. 이제 이런 해석을 하고 있는 거고요. 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두 번이나 세 번 올릴 수 있다고 하면 반드시 다음에 나오는 질문이 하나 있죠. 언제 올리는데 이제 그 얘기가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저도 이렇게 과학적인 근거는 아닌데 이거는 이제 이 같이 대화를 하다 보면은 채권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뭐 이렇게 전문가분들이랑 얘기를 해도 다들 이렇게 암묵적으로 동의를 좀 많이 하고 지나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뭐냐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1월에는 기준금리 잘 안 올려요. 이런 거. 아 1월에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유는 없어요. 근데 11년도 1월달에 배추파동 때문에 물가가 막 뛸 때 빼고는 1월에 인상한 걸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아, 그냥 관례상.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구정 앞두고 기준금리 인상 이 선물 패키지 뭐 이런 건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조금 그런 이제 그런 것도 이제 징크스라고 징크스가 아니고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관행도 아닌데 어쨌든 1월엔 잘 안 올려요. 네. 보통 그래서 4월이나 이런 때 많이 올리거든요. 4월 달에 기준금리 좀 많이 올리는 편인데 이게 이제 내년엔 대선도 있고 하니까 요 시기가 좀 상반기가 어려울 것 같다라는 인식들이 강했던 거죠. 그리고 이제 한은 총재께서 임기가 3월 말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래 이제 한국은행에서 내년에 이제 기준금리를 그래서 상반기 못 올리고 하반기에 올리겠네 이제 이런 인식들이 있었고 하반기에 두 번 올린다고 하면은 1.5%가 내년 말에 될 것이다 이제 이렇게 보는 게 이런 시각이 좀 강했었던 거죠. 근데 네네. 오늘 저기 금통위에서 한은 총재께서 그 얘기를 하시잖아요. 뭐라고 하냐면은 기준금리 인상은 정치가 아니라 경제예요. 이 얘기를 명확하게 하게 되죠. 이 얘기 뭐 무슨 얘기냐면은 올릴 수도 있다. 예, 그러니까 그렇죠. 1, 2월 이런 거 없다. 그냥 그때 상황을 바라보면서 나는 이제 운용을 할 것이다. 그래서 1분기 인상 가능성도 절대 배제할 수 없다라는 표현을 정확하게 워딩을 넣어버린 거죠. 그래서 신문기사 보면은 뭐 1분기에도 인상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이제 요런 데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 시기라는 건 예측하면 거의 틀려요. 근데 이제 이렇게 이제 과거에 있었던 것들을 봤었을 때는 네. 그런 것 같은데 이제 이렇게 암묵적으로 좀 동의가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지금 경계감을 하나하나 던져주고 있는 거죠. 한은 총재가 네. 그렇게 얘기하면 거의 올립니까? 아, 아니요. 그거는 다른 얘기죠. 뭐냐면 네. 뭐냐면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하나의 워딩을 딱 바라본다면 시장에서는 선입견을 갖고서 바라볼 때가 있어요. 아, 그러면 더 이상 이번에 이제 기준금리를 내년에는 상반기에는 못 올릴 것 같아.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한은 총재께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은 아, 못 올린다가 아니라 올릴 수도 있고 안 올릴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열어준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시장에 뭔 선물로 준 거냐면 불확실성이라는 걸 선물로 주는 겁니다. 이게 한번 볼게요. 이게 저금리라는 것보다 무서운 건 뭐냐면 네. 저금리가 장기화된다라는 합리적인 기대가 무서운 거예요. 말이 길어지는데 저금리가 이 금리는 못 올라.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제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 집을 살려고 해요. 근데 이제 선협센터장님, 선협부장님께서 저한테 이제 전화하신 거죠. 아, 그냥 지금 금리가 낮지만 나중에 오르면 어떡할 거야. 이런 거죠. 이게 이제 팔랑기, 큰일이네. 근데 이제 정프로님께서 얘기하신 거죠. 지난 20년 동안 금리가 오른 적이 없는데 이 얘기하신 거죠. 금리 또 오를 것 같아? 5%까지 오를 것 같아?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죠. 아, 그럴 리가 없겠네요. 그러면 저금리가 장기화될 거라는 합리적 기대가 나타나게 되죠. 그러면 이게 뭐냐면 변동성을 낮추는 거잖아요. 금리가 올라갈 거라는 변동성이 없어지잖아요. 그럼 안심하고 불확실성이 없어지니까 안심하고 가계부채를 늘리는 겁니다. 근데 이런 불확실성을 던져주면 어떻죠? 몰라.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이런 불확실성을 이제 제기를 하게 되면서 불편함이라는 표현은 좀 그런 것 같고요. 그러니까 네. 자산시장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저금리에 좀 취해 있는 것에 대한 어떤 방만함 이런 데에 대한 이제 경각심
이런 것들을 좀 불러일으키는 게 네. 한은의 이제 포커스가 아니었는가. 이제 오늘 이제 금통위 같은 케이스 이제 그런 관점에서 좀 해석을 하시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오늘 하늘의 키포인트는 네. 이 초저금리가 지속될 수 있다라는 일단 기대감에 대해서 경계감을 심어주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네. 계속 올릴 수도 있어. 그러니까 네. 함부로 대출 일으키지 마. 네. 이런 어떤 시각이라고 네, 그렇죠. 보면 되겠죠. 네. 예. 이제 뭐 이왕 말씀해 주셨으니까 조금만 더 나가면 지금 목표치가 1.5에서 1.75라는 말씀을 좀 드렸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게 제가 이제 어떤 근거를 갖고 말씀드렸냐면 이게 이제 경제 체질이라는 네. 말씀드렸는데 네. 성장이라는 거를 관점을 갖고서 이제 말씀드린 거예요. 네. 성장세가 그때에 비해서 경제 체질 성장세가 약해졌으니까 그때보다 금리가 높아지기 쉽지 않아 이제 이런 얘기인데 조금만 좀 해석을 해보면 금리를 결정하는 건 성장만 있는 게 아니죠. 뭐가 같이 있냐면 물가가 같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나라 물가가 옛날에 비해서 훨씬 더 높아지게 되면은 성장 사이드에서 옛날보다는 약할 수 있지만은 물가 사이드에서 이 고점을 뚫어버릴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이제 내년에는 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이 물가가 과연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요거를 좀 우리가 관심을 갖고 바라볼 필요가 있다. 이런 것들이 네. 이제 기준금리에도 현재까지 바라보는 시각을 갖다가 한번 깨뜨려버릴 수도 있는 그러니까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지금도 달러가 강세로 나타나는 가장 큰 이유 이런 것들을 좀 보면은 네. 가장 큰 이유가 이제 시장에서는 연준이 굉장히 천천히 갈 것이라는 그런 생각들을 굉장히 빨리 생각을 하는데 그런 기대를 하는데 그런 기대를 계속해서 저버리고 있죠. 빨리 가려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안심을 시켜주길 바라는데 안심을 시켜주지 않고 있죠. 이런 것들이 좀 이슈가 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좀 합니다. 네. 네. 자 그러면 하는 얘기는 이 정도로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네. 네. 그럼 이제 FOMC 네. 회의록이 이제 공개가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 내용 핵심 내용이 뭔지 그다음에 이제 요게 의미하는 바는 뭔지를 그러면 한번 우리가 또 부분장님한테 좀 들어야 네. 되지 않을까 싶어요. 뭐 이제 FOMC 그 지금 오늘 얘기 나왔던 의사록도 네. 그렇고 뭐 이제 결국 지금 시장에서 두려워하고 있는 게 이번 12월 되면 네. 지난달엔 안 했지만 네. 궁극적으로 이제 각국이 그렇듯이 매파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네. 그러니까 이제 시장의 압력이 계속 있는데 네. 그동안 버텼잖아요. 네. 그래서 많이 매파로 변하면서 시장에 좀 부정적인 어떤 부분을 던져주지 않겠는 우려가 굉장히 큰 것 같아요. 네. 예. 그런 말씀을 좀 같이 해주시면 그러니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이번에도 말씀이 나온 게 이제 그 FOMC 의사록에서 나왔던 거는 테이퍼링 속도에 대한 얘기가 예. 지금 나오고 있죠. 그래서 그걸 한번 좀 정리를 해서 예. 잠깐 좀 보여드리면 결국에는 좀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연준에서 이제 그 금리를 인상 인하했었던 이제 그 스토리를 좀 코로나 이후의 스토리를 보시면 네. 먼저 기준금리를 인하했었죠. 그래서 기준금리를 0%로 만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이 안 되는 거죠. 답이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뭘 했냐면 양적완화 프로그램이라는 걸 돌리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건 우리는 QE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돈을 뿌리기 시작합니다. 이걸로도 좀 시장이 안 살아나니까 회사채 매입 프로그램이라는 걸 돌립니다. 회사채를 사면서 돈을 찍어주는 거죠. 원래는 국채를 사면서 돈을 찍어줘야 되는데 화폐라는 게 신뢰가 있어서 근데 회사채까지 사면서 돈을 찍어주겠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 이렇게 이례적으로 완화 정책을 썼는데 이제 멀쩡해졌습니다. 멀쩡해졌다고 가정을 하고 그럼 이거 되돌려야 되잖아요. 하나하나 순서대로 되돌리려면 처음에 얘부터 시작해야 되겠죠. 그래서 회사채를 갖다가 매입했던 회사채를 전부 다 매각을 해버렸어요. 두 번째는 그리고 이제 양적 완화를 건드려야 되잖아요. 지금 매월 1200억 달러씩 사들이고 있거든요. 네. 근데 얘를 갖다가 한 번에 딱 끊어버리면 안 되니까 얘를 150억 달러씩 8개월에 걸쳐가지고 줄일게요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내년 6월이 되면 이게 제로가 될 겁니다. 더 진행되지 않죠. 그럼 양적 완화가 끝나잖아요. 네. 그 다음에 진행될 게 이제 우리는 연준에서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이제 하나하나 스탠스를 밟으면서 가야 돼요. 근데 이 금리 인상을 하려면 어떤 이슈가 있는 거냐면 이렇게 보실 필요가 있어요. 이게 금리 인상을 좀 서둘러서 하고 싶어요. 그러려면 이 테이퍼링을 먼저 끝내야 됩니다. 테이퍼링을 끝내야 금리를 인상할 수가 있어요. 혹자는 테이퍼링 하면서도 금리 인상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럴 수도 있지만 거의 이게 좀 쉽지가 않아요. 왜 그런지 그렇죠. 간단하게만 한번 좀 이 그냥 프레임만 좀 말씀드릴게요. 네. 제 생각에는 이제 다른 분들이 워낙에 이거 얘기를 많이 해주셨을 테니까 저는 원리만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면 이게 제 생각에는 앞으로는 좀 이슈가 될 것 같아서 좀 미리 시간 될 때 한번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기준 금리라는 게 있고요. 양적 완화라는 게 있습니다. 네.
이 두 개는 달라요. 이 두 개는 다른데 기준금리는 이게 목표가 뭐냐면 그러니까 금리는 돈의 값이죠. 가격을 타겟팅합니다. 가격을. 그래서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예를 들어서 0.5%다라고 하면은 0.5%의 가격에 금리를 맞춰줄게요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0.5%의 기준금리가 있을 때 0.5%의 기준금리가 있을 때 돈이 너무 많이 넘치면 0.5%보다도 금리가 내려오겠죠. 이러면 중앙은행, 한국은행이 딱 나서가지고 이 시중에 있는 유동성을 빨아들여요. 못 빨아들이면 돈이 모자라지잖아요. 그럼 금리가 올라오겠죠. 이렇게 올라와요. 그다음 0.5 위로 올라갑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빨아들였던 돈을 갖다 다시 훅 뿌려줘요. 그럼 0.5 밑으로 다시 우 하면서 금리가 내려오겠죠. 그러니까 기준금리라는 건 뭐냐면 가격, 돈의 가격인 이 금리를 갖다가 딱 라인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가격에 맞춰가려고 하는 전략이 이 기준금리 정책이에요. 근데 양쪽 하나는 0.5% 이게 아니라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런 거죠. 월 1200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월 1200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얘는 그래서 수량입니다. 수량. 수량이 아니라 수량. 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어요. 네. 이 무슨 차이가 있는데 이게 한번 잠깐 보시면 이 골때리는 게 있어요. 어떤 건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이제 선역 부장님께서 이제 저한테 이제 명령을 하시는 거죠. 뭐냐면 지금 라면이 3,000원이에요. 물가가 뛰어가지고 라면이 3,000원이 됐습니다. 민생이 피폐해져요. 너무 힘들어진 거죠. 라면이 너무 비싸다. 그래서 이제 선역 부장님이 저한테 이제 얘기하시는 거죠. 자, 라면 가격을 1,000원으로 내려. 1,000원을 내릴 수 있도록 별짓을 다 해봐. 그럼 저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3,000원짜리 라면 가격을 갖다 내리려면 공급을 늘리면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공급을 확 늘려버립니다. 그래서 만 개의 라면을 갖다가 공급을 쏟아냈어요. 그랬더니 가격이 쫙 내려와가지고 1,000원까지 내려갑니다. 이게 가격 타겟이에요. 1,000원까지 맞추면 됩니다. 그럼 내가 딱 와서 얘기하는 거죠. 자랑스럽게. 1,000원 맞췄습니다. 끝! 근데 자, 이거는 이제 두 번째 케이스입니다. 이게 첫 번째 케이스. 자, 두 번째 케이스는 선역 부장님께서 이제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신 거죠. 아, 권영아, 저기 라면 2만 개 공급해. 알겠습니다. 라면 2만 개를 쏟아내는 거죠. 그럼 라면 2만 개 쏟아내면 어떻게 될까요? 3,000원에서 만 개 쏟았는데 1,000원이죠. 2만 개면 이 밑으로 내려오겠죠. 한 100원 이렇게 찍혀버리겠죠. 예, 느낌이 오시죠? 자, 그러면 볼게요. 얘는 2번 타겟은요. 2번 타겟은 금리라든지 이런 가격을 타겟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1,000원이라는 가격을 타겟으로 하는 게 아니라 수량이죠. 2만 개 뿌려. 1,200억 뿌려. 이거거든요. 가격이 어떻게 되나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뿌리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2번 타겟은 이겁니다. 이게 양적 완화예요. 수량이에요. 근데 갑자기 선역 부장님이 이상한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은영아, 예, 했더니 1 and 2 같이 해봐.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2만 개를 뿌리면서 가격을 1,000원에 맞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이제 이 통밥에 와도 안 나오죠. 답이. 어떡하지? 이 느낌이죠. 자, 보시면 자, 한번 해볼게요. 제가 2만 개를 뿌리고 확 쏟아내기 시작을 하니까 가격이 쭉 내려오죠. 어느새 만 개가 남아있는데 1,000원까지 내려온 거예요. 1,000원 밑으로 내리면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떡하지? 그럼 이건 쏟아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트릭을 써야죠. 트릭이 뭘까요? 자, 쏟아내면서 반대편에서는 제가 사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자, 다시. 자, 2만 개를 쏟아냈잖아요. 2만 개 쏟아내면 여기까지 가격이 내려올 거 아니에요. 그럼 제가 뒷주머니로 만 개를 사는 거죠. 그러니까 사지 말란 얘기는 안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한쪽에서 풀고 한쪽에서 빨아들이는 거죠. 그러면 가격이 1,000원으로 올라오겠죠. 그래서 보시면 수량하고 가격이 동시에 목표로 던져지잖아요. 그럼 이게 달성하기 되게 애매해져요. 정말 골 때리는 상황이 이제 펼쳐지게 되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지루한 얘기를 왜 했냐면, 자, 볼게요. 양적 완화라는 걸 하고 있는데, 테이퍼링은 긴축이 아니죠. 테이퍼링이라는 건 아직도 돈을 주는 거예요. 그럼 시중에 저는 돈을 주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자, 이제 지금 월 1200억인데, 몇 달 지났어요. 그래서 600억 정도 지금 공급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600억 정도 공급을 하고 있는데 기준금리를 인상합니다. 자, 그럼 기준금리를 인상하려면 돈을 빨아들여야 되죠. 빨아들여야 기준금리가 올라갈 거 아니에요. 네. 확 하고 자금을 빨아들이는데 저쪽에서 600억씩 푸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저 그대로 빨아들여야죠. 그러면서 더 빨아들여야죠. 그럼 왜 풀어요? 한쪽에서 풀고 한쪽에서 빨아들여야 되니까 이런 건 이제 전문용어로 두 글자로 뻘짓이라고 하죠. 네, 이러면 안 돼요. 이러면 안 돼요. 그래서 테이퍼링을 끝낸 다음에 가야죠. 테이퍼링 끝낸 다음에 기준금리 인상을 가야죠. 물론 이제 통화정책 이제 많이 공부하신 분들은 이제 이거 충분히 가능하다 이제 이게 그런 할 말 왜냐하면 가능해요.
이슈는 있어요. 이것도 의미가 있어요. 뻘짓이 아니라 사실은 직관적으로 보면 뻘짓 같지만 이게 작년에도 이 비슷한 걸 했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근데 anyway 지금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일단 기본적인 큰 틀에서 보면은 테이퍼링을 진행하면서 기준금리를 인상한다 이게 아니라 테이퍼링을 통해 가지고 완전히 양적 완화를 끝낸 다음에 기준금리 인상으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물가 상승세가 심상치 않아요. 이거 때려잡으려면 테이퍼링 이걸로는 안 되는 거죠. 테이퍼링 얘기하니까 이런 거죠. 어 그럼 주는 주네 이거죠. 테이퍼링은 주는 거잖아요. 덜 줄 뿐이지. 와 이렇게 물가가 창궐하고 있는데 인플레가 창궐하고 있는데 돈을 주긴 주네. 이게 얼마나 감동적이에요. 우와 브라보 이러니까 아 금리 인상 정도는 때려줘야겠어 이런 거죠. 금리 인상 한 번으로도 안 될 것 같아. 두 번은 때려줘야 되겠어 이런 거죠. 근데 금리 인상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제일 먼저 테이퍼링부터 하고 나서 진행을 해야겠죠. 그러면 중앙은행에서 이제 요번에 FOMC에서 이런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는 뭐냐면 금리 인상을 하려면 테이퍼링을 서둘러라. 그럼 시작은 이미 했잖아요. 그러면 네. 150억 달러씩 줄이는 게 아니라 한 번은 300억 달러씩 줄일 수도 있고 이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면 내년 3, 4월에도 끝날 수가 있죠. 그럼 금리 인상은 5월, 6월에도 할 수 있는 겁니다. 땡겨와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테이퍼링을 서두르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 패키지는 뭐냐면 금리 인상을 갖다가 서둘러서 시사하는 거죠. 예. 이런 걸 갖고 이제 계속해서 힌트를 줄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아마 이번에 이제 나오기 시작할 텐데 대차대조표를 건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대차대조표 축소에 대한 이슈가 좀 생겨나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잠깐만요. 자 볼게요. 제가 아까는 여기다 뭐라고 썼냐면 기준금리 인하라고 썼고 여기에 양적 완화라고 썼고 그 다음에 회사채 매입이라고 썼잖아요. 근데 이 뒤에 뭐라고 썼냐면 회사채를 매각했다라고 썼어요. 그러면 회사채를 사들였으니까 얘를 다시 팔아야 되잖아요. 사들인 걸 팔아야지 진정한 긴축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양적 완화를 되돌리려면 그러면 사들였던 국채를 다 팔아야 되죠. 근데 이게 너무 많죠. 그래서 일단 얘는 팔지를 않고 놔둬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덜 이제 안 사는 쪽으로 가는 거죠. 일단은. 그럼 사놓은 건 이만큼 쌓여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얘를 파는 걸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걸 어려운 말로 뭐라고 하냐면 양적 긴축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 이 양적 긴축이라는 것도 하나의 카드로 들어와 있는 거죠. 양적 긴축이라는 게 원래 있어요? 있죠. 아 원래 있었어요. 영어로는 이제 QT가 있어요. 되죠. 양적 완화가 Q인데 네. 타이트닝이라고 해가지고 QT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제 실체가 있냐? 네, 한 번도 못 들어본 것 같아서. 왜냐하면 보여드리면 이게 옛날 양적 완화 했을 때 13년도 5월달에 테이퍼링을 갖다가 예고하고 네. 14년도 1월달부터 테이퍼링을 했어요. 1월부터 테이퍼링을 했고 14년도 11월에 테이퍼링이 끝나요. 그 다음에 15년도 12월에 금리가 인상이 돼요. 그러다가 17년도 9월달에 양적 긴축을 시작해요. 네, 이때 이제 진행을 했었던 케이스. 이때는요 그래요? 기준금리 인상하고 양적 긴축이 같이 갔어요. 그 두 개가 같이 갔어요. 돈도 빼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양은 근데 그럼 이거 양하고 금리하고 가격하고 양 수량하고 같이 가는 거잖아. 네? 괜찮아요 이거는. 왜냐하면 둘 다 긴축이잖아요. 금리를 인상하면서 자금을 빨아들이고 양쪽 긴축으로 빨아들이고 양쪽에서 빨아들이는 거죠. 네네네. 그래서 이쪽 같은 경우는 가능해요. 근데 방향이 반대로 가는 거. 양쪽 완화를 해주면서 금리를 인상하는 건 이건 좀 어렵죠. 약간 좀 골 때리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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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제 이 양쪽 긴축이라는 카드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걸 뭐 바로 한다 이 얘기가 아니라 이런 걸 검토해 본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이제 무서운 거죠. 이제 뭐냐면 이제 딱 이제 계시는데 칼 딱 꺼내와가지고 가는 모습 보여주는 거죠. 이러면서. 이러면서 한번 보여드리는 거죠. 목내나. 뭐야? 그러면은 테이퍼링이 아니라 이제 금리 인상에 양적 긴축 카드까지 있네. 이제 이걸 보여드리는 거죠. 이러면서 그럼 이제 그럼 이제 좀 조금 이제 인플레이션이라든지 이런 쪽이 좀 이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겁을 주려는 부분들도 분명히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제 12월달 FOMC에서 이제 우리가 바라볼 건 뭐냐면 양적 긴축한다 이게 아니라. 이 대차대조표를 조절하는 이 양적 긴축에 대한 얘기들을 갖다가 조금은 하게 될 거예요. 네. 분위기가 저희 재미없는 얘기 같아서 다들 분위기 별로 안 좋은 것 같긴 한데. 아니에요. 이게 좋아요. 이런 얘기는 별로 안 좋아하시는데. 3시간 같다고 되게 좋아하시고 계십니다. 아, 예. 그래요. 사실은 이제 여기서 이게 양적 긴축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네.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그 조금만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어차피 분위기 많이 안 좋아졌으니까 조금만 좀 드리면 양적 긴축이 진행을 하는 방법은 첫 번째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채권을 샀잖아요. 자 양적 완화 끝났어요. 테이퍼링에서 끝났어요. 더 이상 안 사줘요. 근데 뭘 해주냐면은 재투자라는 걸 해줘요. 왜 그러냐면 자 채권을 샀죠.
채권이 만기가 돌아올 거 아니에요. 만기가 네, 돌아온 네, 채권 네, 있죠. 네, 그럼 네. 만기가 되는 채권을 준 다음에 자금이 이제 돈을 상환을 받을 거잖아요. 그럼 이게 채권이 줄어드는 거예요. 사들였던 채권이 사라지는 거죠. 그럼 사실상 자동으로 긴축이 되는 거죠. 그러네요. 예. 만기가 되면 채권을 시장에 준 다음에 만기가 된 채권을 했다 한 대로 준 다음에 이제 자금을 그만큼 받아오니까. 그런데 얘기를 뭐라고 하냐면 재투자를 하겠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만기가 돌아오는 채권을 계속 다시 다른 채권으로 사주는 거죠. 그만큼만 사주는 거죠. 만기가 돌아오는 만큼만. 그러면 양적 완화를 통해서 이렇게 해서 잔뜩 채권을 쌓았어요. 예. 그러면 이제 뭐냐면 이제 이렇게 빠르게 쌓다가 테이퍼링을 하면은 조금씩 사주니까 네. 요렇게 줄어들게 되겠죠. 그런 다음에 재투자를 해주겠다. 이제 테이퍼링이 끝나고 재투자를 해주겠다 그러면은 요렇게 옆으로 수평으로 가는 거죠. 네. 만약에 재투자를 안 해주면 만기가 돌아오는 만큼 언제 돌아올지 모르지만 이렇게 줄어들게 되겠죠.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재투자를 해주겠다라는 방법이 있는데 이 재투자도 이제 기가 막히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 뭐냐면 장기 채권이 만기가 돌아오잖아요. 그럼 단기 채권으로 사주는 거죠. 그럼 만기가 또 금방 돌아오잖아요. 그럼 나중에는 이걸 갖다 이제 재투자하기 싫어요. 딱 그러면 이제 단기 채권 바로 팔아버린 거죠. 만기가 빨리 돌아오니까. 네, 대화가 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이게 이제 재투자를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재투자를 갖고서 이제 얘를 이제 종료? 뭐 이제 이런 표현을 쓸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실제로 보유하고 있는 채권을 시장에다가 내다 팔아버릴 수가 있죠. 실제로 내다 팔아버릴 수가 있죠. 이 속도를 어떻게 가져가는가도 이제 되게 중요할 수가 있죠. 매월 뭐 200억 달러씩 팔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실제로 나가는 양적 긴축, 매각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네네. 그래서 실제로 이걸 다 끝내야 정상화가 다 끝났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너무 많이 샀죠. 너무 많이 사들였잖아요. 그래서 양적 긴축을 옛날처럼 그렇게 못하고요. 굉장히 큰 사이즈의 이 대차대조표. 연준이 이게 굉장히 많은 채권을 사는데 상당 부분은 좀 유지가 되지 않을까 좀 그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아. 어쨌든 양적 긴축에 대해서 제일 먼저 단계는 이거부터 있는 채권 다 매각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이 재투자에 대한 얘기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제 생각엔 이제 내년에 물가가 쉽게 안 잡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막 시장에서 금리 인상 빨라진다 이런 얘기할 때 놔두죠. 아니야 걱정하지 마 이런 얘기 안 하죠 이제. 네. 잘 생각하고 있네 이런 식으로 조용히 지나가겠죠. 그럼에도 잘 안 잡히게 되면은 이런 재투자에 대한 부분들도 카드를 좀 반지작반지작 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얘기가 될 것 그러면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 지금 그 말씀하신 걸 종합을 해보면 네네네. 이번에 12월에서 사실 그동안의 연준의 스탠스 자체는 테이퍼링하고 금리 인상은 기준이 다르다라고 해서 분리를 시켜놨었잖아요. 예. 돈을 찍어내는 건 줄인다고 하더라도 금리 인상은 아직 멀었어라는 얘기를 했었던 네네. 건데 그 경계를 허물면서 생각보다 금리 인상이 빨라질 수 있어라는 경계를 불러일으키는 발언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굳이 그걸 갖다가 그러니까 지금 연준에서는요 되게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뭐냐면 굳이 명시적으로 얘기하지 않아도 시장에서 알아서 지금 연준을 안 믿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 그러니까 뭐 이거 연준에서는 2023년이나 되어야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 같아라고 하는데 지금 좀 많이 보시는 분들은 내년에 세 번 올릴 수도 있어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게 이제 가장 큰 이유가 이제 물가에 대한 인식 자체가 좀 많이 시장에서 바라보는 물가에 대한 인식 자체가 좀 바뀐 것 같고 네. 그러면은 이렇게 되면 연준이 지금 저런 식으로 얘기하지만 아마 다른 얘기를 하지 않겠어? 나 말 바꾸지 않겠어? 왜냐면 이제 한번 이미 말을 바꿔 제가 이제 일시적 한번 말씀드렸었잖아요. 일시적이라고 했다가 내년까지 가는 일시적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게 무슨 일시적이지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그 한번 뒤집어졌잖아요. 그 이후에 시장이 연준을 바라보는 신뢰가 굉장히 좀 낮아진 것 같아요. 그런데 anyway 시장 자체에서 이미 그걸 갖다가 인식을 하면서 스스로를 속박해 주잖아요. 네. 예. 그러면 굳이 뭐 이거는 훨씬 뭐 기준이 뭐 비슷해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오늘 보니까 샌프란시스코 연은의 메리 데일리 총재라는 분이 있어요. 네. 그분은 이 사진을 보시면은 굉장히 온화해 보이세요. 딱 봐도 비둘기 이미지가 진짜 너무 화사한 비둘기 느낌이 진짜 나와요. 얼굴이네요. 너무 진짜 네, 착하세요. 네. 인상이 너무 좋으세요. 근데 그분이 오늘 이제 무슨 얘기냐 진짜 비둘기 중에 비둘기신데 그분이 이제 오늘 뭐라고 하셨냐면 테이퍼링 서둘러야 할 것 같다. 그러면서 이제 요즘에 이제 그 물가 오르는 걸 보면은 아이 파핑이라는 말을 써요. 아이 파핑이면 눈이 튀어나온다는 얘기잖아요. 이런 물가 상승세를 보면서 난 정말 너무 깜짝 놀란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내년에 기준금리 인상할 수 있다 이런 표현을 이제 씁니다. 눈알이 튀어나온다 이런 얘기예요? 네, 그렇죠. 그 정도로 물가가 오른다 이제 그만큼 걱정하고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아마 그 연준에서는 이 굉장히 유연하게 다가갈 것이다. 물가의 디펜던시가 굉장히 크다. 물가가 어떻게 움직이느냐. 근데 이제 사실은 물가가 그럼 이제 물가에 대한 시장의 판단이 있을 거잖아요. 그걸 보면서 시장에서 이제 지뢰 겁을 먹거나
알아서 움직여주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 연준이 이제 유도할 수가 있겠죠. 네. 대신에 거기 이런 이제 군불들을 좀 떼어주는 이런 정책들을 좀 이렇게 메워주지 않겠는가. 지난번에도 결국 연준의 시각이 바뀐 게 물가에 대한 시각을 어떻게 보느냐가 핵심이었는데 그럼 이번에도 궁극적으로 물가에 대한 시각을 또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향후의 긴축이 얼마나 빨라질 수 있을 것이냐 그 힌트를 얻는 가장 큰 키워드가 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이제 일시적인 물가에 대해서 연준이 이제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대한 그 커뮤니케이션이 아마 시도가 좀 근데 오늘 전에 말씀 주실 때는 물가보단 고용이 더 중요한 팩터라고 하지 않으셨었어요? 맞죠. 사실은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네. 이게 연준도 실제 그렇게 얘기했었고 연준도 실제 그렇게 얘기했었고 이 히스토리가 있어요. 히스토리인데 이게 저기 나중에 또 한번 나중에 나머지 또 못한 얘기 나중에 또 해드리려고 하고 이 히스토리 조금 얘기를 해드리고 이게 이 일시적 물가에 대한 왜 이제 그렇게 되냐면 성장과 물가라는 게 이제 있는 거죠. 근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보니까 와 이게 저성장 저물가가 고착화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던 12개월만 해도 언제가 있었냐면 08년도에 물가 오른다는 얘기 있었어요. 이때 꽤 셌거든요. 그리고 11년도에 물가 오른다는 얘기 있었어요. 15년도에 물가 오른다는 얘기 있었고 19년도에 물가 오른다는 얘기 있었어요. 그래서 이때 이제 다 물가 오른다는 얘기 한 번씩 다 있었는데 이거 잡으려고 금리 살짝 올리니까 진짜 와 눈사람처럼 녹는 거죠. 딱 건드리자마자 눈사람처럼 싹 사라져요. 뭐야 이게. 그러니까 옛날에 그 인플레이션이 아니에요. 옛날에 이제 인플레이션 배울 때 뭐 어떻게 배웠냐면 인플레이션은 잡초와 같다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이 잡초가 주말농장 해보신 분들은 아 죽어나가요 진짜. 어떻게 저런 게 나오지 뭐 진짜 와 일주일 만에 이만한 게 와요. 막 남은 줄 알았어요. 막 그런 애들이죠. 근데 그렇게 잡기가 힘든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여기는 와 잡초다 해가지고 딱 잡아갔더니만 눈사람처럼 녹아버리는 거죠. 뭐야 이게. 그러면서 물가가 너무 쉽게 제압이 돼요. 그러면 무슨 생각을 하는 거냐면 아 이게 지금은 체질적으로 물가가 약해. 지금 네 번 연속 봤잖아요. 물가 이거 약할 거잖아요. 지금 물가가 또 튀어 올라갈 것 같아요. 아 이거 괜찮아. 일시적이야. 일시적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거 작아야 작아. 이 얘기죠. 볼 필요 없어. 요 얘기 딱 하고 지나가는 거죠. 그러면 물가라는 애를 가로로 쳐버린 거죠. 가로로 쳐버린 그 다음 뭐만 보이냐면 성장이 보이는 거죠. 왜냐면 이 골 때리는 게 성장과 물가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면 상관이 없어요. 성장이 낮고 물가도 낮으면 돈을 뿌리면 화폐를 뿌렸을 때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서 물가가 튀는 게 문제인데 물가가 저물가 기조예요. 물가가 오를 거라는 기대감이 없어요. 그럼 돈을 마음껏 뿌려도 되거든요. 이래서 무제한 양적을 한 거죠. 자신감이 있으니까. 그런데 성장은 둔화되는데 물가가 오르는 건 이건 골 때리는 거죠. 왜냐하면 성장에 포커스를 맞추게 되면은 금리를 인하해야 되고 물가에 포커스를 맞추면은 금리를 인상해야 되잖아요. 그럼 인상하면서 인하할 수도 없고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거예요. 올해 상반기의 방법은 뭐냐면 무시하는 거죠. 무시 때리기. 왜? 예전에 보면 네 차례나 나의 기억 속에는 아 이게 눈사람 같아. 이런 얘기하면서 무시 때린 거죠. 그래서 그 무시 때리는 거의 단어가 이제 그 유명한 일시적이라는 단어가 이제 여기에 들어와 있는 거고요. 지금 분위기는 뭐냐면 이게 일시적이지 않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지금 이제 물가가 오르는 이유를 이제 바라봤었을 때 다들 이제 공급망의 이슈다 이제 다 그렇게 이제 해석을 다들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공감을 하고 근데 요즘 이제 뉴스 플로우를 보면 조금은 좀 긍정적인 게 뭐 저기 해상 운임이 낮아져요. 원자재 가격도 고점에서 이제 오르지 않고 좀 낮아졌어. 이제 이런 얘기들이 막 나와요. 이제 공급망의 이슈가 풀리면서 이제 그럼 물가가 다시 안정이 되겠네.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저도 사실 지난 5, 6월엔 자신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럼버라고 해가지고 캐나다 목재 가격이 반토막이 났었거든요. 지난 1, 2월에 엄청 올랐다가 이거 5, 6월만 되니까 반토막이 나버린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그때도 해상운임이 좀 꺾이기 시작했고 조금 지나니까 중고차 가격도 고점 찍고 내려오고 그러니까 와 이번에도 물가는 눈사람처럼 사라지겠네. 아마 파월도 그런 데서 자신감을 좀 얻었을 거예요. 그리고 채권시장도 물가가 그렇게 높아짐에도 불구하고 금리가 막 내려갔거든요. 맞아요. 지난 6, 7월에? 5, 6월에? 왜냐하면 연준이 판단하고 있는 거를 믿은 거죠. 자기들의 경험 속에서도 물가가 눈사람처럼 약하다는 걸 알고 있었고 그리고 연준이 말하고 있는 그대로 움직이고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야 이건 금방 사라지겠네 이제 이런 생각을 막 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겁니다. 예, 연준이 그러면은 판단하고 있는 거는 성장과 물가라는 걸 딱 봤었을 때는 물가라는 건 좀 별게 아니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그게 아닌 거잖아요. 우와 이게 물가라는 게 참 오묘한 게 이런 거죠. 물가 상승세가 그러니까 오늘 이제 한은 총재도 그 말씀하셨어요. 물가라는 건요 한번 올라갔을 때
물가가 계속해서 오를 거라는 그런 기대감이 형성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은 거죠. 주택 가격이 오를 것 같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집값이 오를 것 같으면 미리 사야죠. 사야죠. 오른다면 사면 안 되죠. 오르기 전에 사야죠. 근데 또 올라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여기 세 명이 같이 있다가 한 명씩 나가죠. 나중에 세 명이 동시에 뛰어나가죠. 같이 살려고. 왜냐면 오를 거라는 생각이 드니까. 네. 근데 실제 오르지 않더라도 오를 거라는 기대감이 형성되는 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모든 사람이 그 공감을 하게 되면 난리가 납니다. 왜냐하면 물가가 오를 것 같잖아요. 그럼 미래의 소비를 땡겨와요. 그러니까 지금 수요가 없더라도 미래의 수요를 땡겨와요. 물가가 꽤 많이 오를 것 같으면 먼 미래에 있는 것도 다 땡겨와요. 기업들 한번 생각해보죠. 제가 이번에 원자재 구하는 너무 힘들었던 거죠. 원래 3개월치 쟁여놓는데 진짜 이번에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갑자기 정 프로님이 전화하신 거죠. 야 권용아 저기 한 달치 더 구할 수 있는데 쟁여놓을래? 땡큐! 근데 성협 부장님이 연락이 오신 거죠. 권용아 3개월치 더 할래? 땡큐! 왜냐면 7개월치 쌓는 거죠. 근데 저만 쌓을까요? 다 같이 쌓는 거죠? 그러면 예비 수요가 폭발하겠죠. 그러니까 가게도 똑같죠. 개인들도. 미래의 소비를 땡겨와 버리잖아요. 근데 물가가 계속해서 오를 거라 물가가 상승세가 기대 인플레이션이 계속 이렇게 높은 수준을 한참 유지하잖아요. 그러면 끊임없이 미래에 있는 걸 땡겨와요. 끊임없이 땡겨와요. 그럼 그 자체로 물가를 갖다 더 높게 유지시켜버리는 아이러니를 만들게 되죠. 그래서 오늘 하는 총재께서도 이제 코멘트에 뭐라고 하셨냐면 물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되는 게 제일 무섭다는 표현이 나와요. 그런 것들은 상대편에서 동의를 하는 거죠. 임금이 인상될 수 있도록 동의를 해주는 거죠. 서로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임금이 인상될 것 같다 이제 이런 생각들이 다 서로 이제 암묵적으로 받아들이기 시작을 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물가 상승세가 빨라질 수 있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 연준에서도 인플레이션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기대 인플레이션이 형성되는 걸 제일 무서워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기대 인플레이션이 형성되는 그 순간 정말 어려워집니다. 이거 잡기가 정말 어려워져요. 아니 인플레이션은 그냥 뭐 이렇게 조사하면 나올 거고 기대 인플레이션은 뭘로 조사합니까? 아 이게 설문에? 예, 설문을 통해서 조사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서베이 베이스드로 가는 게 있고요. 네. 서베이를 통해서 조사하는 방법도 있고요. 네. 이 마켓 베이스드로 가는 방법이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이 마켓 베이스드로 가는 게 이제 그 저기 채권에서 이제 그 실질 금리만 발라내는 방법이죠. 그래서 여기서 마켓에서 기대 인플레이션이라고 해서 BEI라는 게 있어요. 예, 그걸로 보는 방법이 있고 네. 제 생각에는 이건 좀 이것도 얘기하면 또 한나절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측정하는 방법이 있고 서베이로 측정하는 방법이 있는데 두 개가 좀 달라요. 근데 저기 연준은 두 개 같이 봅니다. 그 중에서 굳이 더 웨이트를 둔다면 서베이 베이스에 조금 더 웨이트를 두는 경향이 있어요. 예. 심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시장 심리는 유동성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가격 흐름에 따라서도. 네. 근데 이제 서베이는 그런 쪽은 아니죠. 그래서 이제 물가에 대한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이라는 표현을 한번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이 커지잖아요. 그럼 이게 걷잡을 수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보세요. 성장과 물가가 있는데 여태까지 얘가 계속 죽어 있었던 거죠. 그러면 연준은 어떤 것만 고민하면 되냐면 연준이 제일 무서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에클스의 실수라는 게 있어요. 네. 되게 유명한 말인데요. 이 에클스의 실수가 뭐냐면 1930년대 대공황 시절에 연준 의장이 에클스라는 분이었어요. 그분이 1935년, 6년쯤 되니까 미국 경기가 막 되살아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오, 브라보! 한 다음에 그때 금리를 인상해요. 예, 정확하게 지준율이라는 건 인상을 했는데 세상에 제2의 대공황이 온 거죠. 에클스의 실수. 그래서 이게 뭔 얘기냐면 디플레이션을 우습게 보지 마라 이 얘기예요. 디플레이션을 너무너무 무서워하는 거죠. 그래서 금융위기 이후에도요 인플레이션 별로 신경 안 썼죠. 디플레이션만 너무너무 무서워했던 겁니다. 인플레이션을 쳐다도 안 봤죠. 그래서 올해 초에 한 그 파월 의장 워딩 중에 뭐가 있냐면 금리 인상은 상상조차 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물가를 잡아줘야 되는 파수꾼이 금리 인상은 상상조차 하지 않는다. 물가 전혀 보지 않는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네. 자 그런데 여태까지는 X의 실수만 두려워했는데 만약에 기대 인플레이션이 올라오잖아요. 그럼 두 개를 갖고 싸워야 돼요. 그러면 양쪽 전선에 퍼져버리는 거거든요. 전혀 다른 성격의 두 적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네. 이거 어떻게 제압해야 될까요? 아까 전에는 무시 때렸잖아요. 근데 이제는 어떻게 하냐면 한쪽을 신속히 제압을 하는 게 낫겠죠. 한쪽을 신속히 제압해서 더 이상 올라오지 못하게 죽여놓은 다음에 다른 한쪽에 집중을 하는 게 낫겠죠.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퀴즈가 나오는 겁니다. 여기 이걸 제압하는 게 이제 성장을 만들어내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물가를 잡는 게 좋을까요? 일단 어디에 집중하는 게 낫냐면 물가 쪽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요. 자 보세요. 성장이라는 거 여태까지 10년 동안 부양해봤는데 쉽지 않았거든요. 이거 장기적으로 끌어올려야 돼요. 이게 장기 게임이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성장 부양하려면 금리를 낮춰야 되는데 낮출 금리가 없죠. 딴 거 할까? 이벤트? 이런 거죠. 카드가 없어요. 여기는 카드가. 별로 없어요. 돈 뿌리면 되잖아. 돈 뿌리면 이쪽도 자극하잖아요. 물가는? 물가 잡으려면 금리 인상하면 되죠. 와, 인상할 거 많죠? 지금 0%인데. 와, 이러면 하늘까지 치솟게 할 수 있죠. 양쪽 긴축할 수 있잖아요. 테이퍼링 할 수 있잖아요. 아니, 다채로운 이벤트 많죠. 굉장히 많죠. 그러면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카드가 되게 다양하게 있어요. 그리고 둘 중에 어느 게 좀 셀까? 얘는 이제 올라오는 애죠. 간만에 고개를 드는 애죠. 아직은 신생아라는 말은 좀 그렇고 어느 정도는 약간 청년기? 청년 힘이 세니까 뭐 어쨌든 뭐 어린이인데 조금 세지는 어린이인지 이런 거죠. 뭐 중이 정도. 예, 그렇죠. 예. 예, 그렇죠. 한번 좀 잡아줘야겠죠. 예, 이런 예, 그래서 이제 이쪽을 이제 신속하게 제압하는 방법 쪽으로 가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연준에서 지금 현재 이런 오딩이 나오는 거고요. 네.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면 제가 2주 전에 허리를 좀 삐끗했어요. 제가 2, 3년에 한 번씩 허리가 아프거든요. 2, 3년에 한 번씩. 너무 야해. 예.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게 너무 야해. 아니, 그렇게 해석하시면 안 되고 근데 이제 이게 이제 문제가 뭐냐면 2, 3년에 한 번씩 허리가 아프면 꼭 일주일 만에 나아요. 일주일만 고생하면 나아요. 한 번도 빠짐없이. 그럼 저는 이번에 네. 허리가 딱 삐끗했잖아요. 네? 그 다음에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일주일만 참자. 그렇죠. 그래서 병원도 안 가고 일주일 동안 있었죠. 근데 와 이번에는 안 났네요. 되게 아파요. 되게 고생했어요. 근데 네네. 일주일이 지났는데 그럼 이제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조언했을까요 저한테? 빨리 병원 가봐. 병원 가라고 했겠죠. 너 그러다 큰일 나. 네. 고질병 된다. 근데 제가 얘기했죠. 아 이거 잠깐 아픈 건데 매번 일주일마다 났어. 일주일이면 났어. 아니야 달라. 그 고질병 되면 너 나중에 답 없다. 이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병원을 갔어요. 병원을 가니까 두 번 정도 이제 치료를 받으니까 좀 많이 나아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허리 아픈 거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무슨 말씀 드리고 싶냐면 저는 얘기했잖아요. 이거 금방 낫는 거라고. 일시적인 거잖아요. 일시적 어디도 많이 들어본 단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물가는요. 허리 아팠던 것처럼 일주일이면 나았다고요. 항상 일시적이었다고요. 근데 이번엔 얘기가 다르죠. 네. 그러면 이게 일시적이게 계속 이어질까? 만약 이거 내깔려 놔두면 어떨까요? 그럼 얘기가 달라질 수 있죠. 고질병 될 수 있죠. 고질병 될 수 있죠. 네. 근데 병원을 가서 계속 치료를 받으면 초기에 잡을 수 있겠죠. 그래서 병 키우는 병을 키운다 이제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어른들 보면은 병원 가기 좀 귀찮아하시고 그런 케이스들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병을 키웠어 뭐 이제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보면 저도 이제 이런 허리하고도 되게 좀 만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허리 얘기를 잠깐 해드린 게 뭐냐면 잠깐 이제 다시 보시죠. 네. 여태까지는 이거 일시적이야라고 해가지고요 신경을 안 썼어요. 근데 이제는 어떻게 하냐면 병원 가야죠. 그래서 일시적이 아니라 이거 신경 쓸게요라는 메시지를 지금 계속해서 연준이 던지는 겁니다. 네. 그러면 제압을 할 수 있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저는 물론 이제 연초에 막 그 일시적이다라는 얘기가 네. 시기별로 봤었을 때는 굉장히 이제 많이 늘어진 게 맞는데 결국에는 제압이 될 수 있는 인플레이션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결국에는 내깔려 놔두느냐 아니면 신경을 써주느냐 이게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신경을 써주게 되면 잡을 수 있어요. 신경 안 쓰고 내깔려 놔두잖아요. 큰일 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옐런 재무장관이 정말 멋있는 말을 두 번 했는데 저기 파월 저기 연임됐을 때 뭐라고 하냐면 인플레이션이 고질병이 되기 전에 잡아야 된다. 그렇죠. 허리가 고질병 되기 전에 잡아야죠. 고질병이라는 말을 정확히 쓰고 그다음에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저기 이제 그 질문을 했어요. 누가 기자가 70년대처럼 인플레이션 70년대의 인플레이션과 닮아 있냐 그랬더니 아니라고. 70년대와는 다르다. 왜 달라요? 그러니까 딱 한 가지 이유를 얘기하는 거죠. 70년대에는요. 중앙은행이나 정부나 물가를 잡겠다는 의지가 별로 없었어요. 그리고 물가가 올라도 이거는 우리하고는 관련이 없는 일이야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때 이제 아서번스라는 변이 중앙은행 총재였는데 그걸 되게 무시를 했었던 거죠. 그래서 아무도 그걸 신경 쓰지 않고 잡으려는 의지도 보이지 않고 잡을 수 있는 능력도 없을 것 같고 이런 것들이 뭘 만들어내면 꽤 오랜 기간의 인플레이션을 만들게 되고 네? 오랜 기간의 인플레이션이 뭘 만들었냐면 기대 인플레이션을 키워요. 기대 인플레이션을 키우면서 이게 10년을 간 겁니다. 미래에서도 계속 땡겨오니까. 아이러니한 거 보시면 이거죠. 저희 손해 부장님한테도 다 그런 질문 많이 하실 거예요. 자 이게 지금 물가가 올라가는데 그럼 우리 포트폴리오 해치를 하기 위해서 어떤 자산에 투자해야 됩니까? 그러면 원자재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저는 집에 석탄이 필요 없어요. 원유를 드럼을 살 이유가 없거든요. 근데 사죠. 자, 유가 올라서 물가 올라요. 그래서 물가 해지하려고 원유 사요. 유가 오르죠. 물가 오르죠. 원유 살
해지하려고 원유 사죠? 유가 오르죠, 물가 오르죠. 악순환. 미래 걸 계속 당겨오게 되는 이런 이슈들이 이제 생겨나게 되는. 그래서 인플레이션 기대라는 것 자체가 형성되는 게 네. 심리라는 게 참, 뭐 부동산도 심리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처럼 인플레이션이라는 것도 굉장히 큰 하나의 심리적인 그런 부분들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네. 그런 부분들에 이제 연준이 조금 이제 경각심을 갖고서 움직이기 시작을 하는 거 아니겠는가. 네. 저는 그래서 이제 좀 연준이 이제는 참 어려운 두 개의 싸움을 하게 된다고 봐요. 그래서 요즘 시장 볼 때 조금 조금만 말씀 하나만 더 드릴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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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시장 볼 때 요즘 보면 이제 되게 좀 신기한 게 이런 거죠. 단기 금리라는 게 있고요. 장기 금리라는 게 있어요. 단기 금리는 중앙은행의 기준 금리는 초단기 금리잖아요. 그래서 초단기 금리를 올리고 내리고 하면 단기 금리는 영향을 많이 줘요. 그래서 이 단기 금리는 중앙은행의 스탠스에 영향을 되게 많이 받습니다. 장기 금리는 장기적인 물가 전망에 영향을 많이 받아요. 요즘 분위기는 뭐냐면 페드가 금리를 인상하면서 매파적으로 나오겠다라는 신호를 딱 보내는 순간 단기 금리가 튀어요. 근데 그 순간 장기적으로 와, 이 물가 잡히겠네? 이 생각이 드니까 장기 금리가 내려와요. 그래서 단기가 튀고 장기가 떨어지니까 장단기 금리차가 줄어들어요. 그런데 페드가 아, 아니야, 쏘리. 천천히 갈게. 이렇게 하는 순간 금리 인상의 속도가 줄어드는 거잖아요. 단기 금리가 내려와요. 네. 와, 그럼 물가 뛰겠네 하면서 이게 올라와요. 어김없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중앙은행이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바라보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럼 중앙은행이 이제 물가를 어떻게든 성장을 약간 정도는 흔들어 놓더라도 물가를 좀 어떻게든 잡으려는 그런 스탠스를 보이지 않겠는가? 그런 것들이 아마 이제 12월 달 FOMC나 네. 아니면 이제 내년도 FOMC에서 좀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되는 그런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결론적으로 보면 네. 원래 이제 연준이라는 조직은 성장과 물가를 원래 균형적으로 가져가야 되는데 지금 시장에서 제일 무서운 건 인플레이션이 앞으로 지속될 수 있을 거다라는 그 기대를 꺾는 게 가장 네. 중요한 팩트가 되는 거고 그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를 꺾기 위해선 힘들겠지만 단기적으로 성장을 훼손해서라도 이런 스탠스를 보여줘야 향후에 우리가 이제 연준이 유리한 게임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스탠스를 받아들여야 되고 그렇게 놓고 본다면 이번 12월에서는 다소 기존에 있었던 것보단 다소 매파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테이퍼링 속도를 좀 빨리 해서 네. 긴축이 될 수 있다라는 시장의 어떤 그 메시지를 준다든가 이런 걸 통해서 시장에는 약간 좀 부담이 될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인플레이션을 꺾으려는 의지를 보이는 게 이번 12월 FOMC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네, 근데 이제 뭐 저는 성장을 뭐 깨뜨려 버리겠다 이제 이런 것들보다는요. 일단 최대한은 성장 일단 이번 12월 달에는 최대한 성장을 안 건드리면서 잡을 수 있는 방법들을 그 카드들을 막 내세우게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잡혀주면 생큐고요. 근데 잡혀주지 않는 모습이다라고 하면은 궁극적으로 도저히 잡히지 않으면 그때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성장을 일부 희생해서라도 이 얘기가 나올 수도 있겠죠. 예. 근데 아직까지 그렇게까지 전개되는 건 조금은 좀 성급한 것 같고요. 네네. 이제 그리고 이제 시장에 대한 말씀을 좀 해주셨으니까 어차피 주식은 이제 부장님께서 훨씬 전문가시지만 결국에는 지금 이미 신흥국들이나 이런 데를 바라보면은 금리 상승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감을 느끼는 걸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 예. 무조건 모든 게 뭐 다 무너진다 이런 것들보다도 약한 고리들이 흔들려 나가는 것들 이런 이슈들은 좀 우리가 좀 계속해서 좀 봐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네.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최근 시장도 이런 부분을 반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결국 연준이 생각을 조금 바꿀 수 있을 네네. 것이다. 네. 물가세를 잡을 때는 어떤 주식이 제일 좋습니까? 사실 나만 아는 게 별로 없죠. 예. 아, 나만 아는 게 없어요? 예. 그런데 이제 지금도 말씀 주셨지만 네. 기대 인플레이션을 잡긴 하지만 네. 성장 자체를 훼손하고자 하는 의도는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이게 이제 얼마나 기술적으로 연준이 시장의 조정을 최소화하면서 네. 기대 인플레이션을 꺾을 수 있느냐가 관건일 거고 거기에 대해서 연준은 많이 고민을 할 거고 그래서 아마도 결정문보다도 우리가 얘기하는 그 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 그러니까 결정을 보면 약간 놀래고 기자회견을 통해서 그게 일부 완화되는 그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할 것인가에 네. 대해서 우리는 좀 기대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오건영 부부장님 우리 부부장님 사실 우리 신과 함께와 거의 뭐 같이 하신
네, 그 세월이 굉장히 또 길지 않습니까? 네. 실제 우리. 주인 같아요. 그쵸? 혹시 실제 주인 아니십니까? 네, 지분이 있다는 예. 얘기가. 그렇죠. 네. 상, 뭐, 뒤에 있는 회장님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네. 자, 우리 오건영 부부장님의 책이 이제 부의 대이동, 부의 시나리오. 올해 뭐 난리입니다. 난리가 났고 그래서 20만 부 넘게 이렇게 팔리면서 올해 책에 이제 또 선정이 교보문고에서 돼갖고 리커버, 그러니까 하드커버지로 새로 책이 세트로 또 나왔어요. 예, 양장본으로 그렇게 또 집에 잘 꽂아놓고 싶으신 분들은 그렇게 이제 좀 찾아주시면 좋겠고 꽂아놓는 게 아니라 읽어야죠. 뭐 책 사서 읽습니까? 그거 뭐 그냥 꽂아놓듯이. 그리고 저 예스24에서는 올해의 책 투표 중이거든요. 거기에 지금 우리 오건영 부부장님의 책이 있으니까 꼭 뭐 책 안 사시더라도 그 예스24에서 올해의 책 투표 한번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오건영 부부장님 또 올해의 책에 또 선정이 되셔서 저희도 함께 또 기쁘지 않겠습니까? 예. 또 선정이 돼야 될 책이고. 좋은 책인 것 같습니다. 이 책이 안 되는 건 좀 전 용납이 안 됩니다. 다른 후보들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자, 우리 오건영 부부장님 오늘 대단히 고생 많으셨고요. 이따 나가실 때 혹시 몇몇 팬분들이 계시면 사인대도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함께 해주신 신한은행 오건영 부부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선택을 더 고민해야 돼요. 송기룡 부사장의 3프로TV 강의가 출시된 이후에 이렇게 3프로TV 수강생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을 많이 들은 적이 있는가 싶습니다. 앞으로 직업이 바뀔 게 두 가지가 보이는 게 한국 사회에서 공채가 사라질 것 같다. 이유는 사고와 시선, 의사결정의 변화가 요구되는 시점이죠. 송기룡 부사장의 세상을 읽는 방법 그리고 관점을 통해서 다가올 변화에 준비하십시오. 변화를 준비하시고 기회를 잡아보시기를 바랍니다.